미국의 최전선인 쿠르스크에 북한군 8,000명이 배치됐고 이들이 며칠 내에 전투에 투입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비롯해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모인 한미 양국 외교 국방장관은 먼저 한 목소리로 어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We condemn it in the strongest terms. The latest launch of many and other provocative actions. 전날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9년 만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선 완전한 북한 비핵화 정책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모는 1만 명 정도이며 그중 8천 명가량이 최전선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가 파악했던 배치 규모의 2배 수준으로 포병과 보병 작전, 무인기 운용 등을 훈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But we expect that these North Korean soldiers will join the fight against Ukraine in the coming days.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 규모가 미사일 천여 발, 포탄은 1천만 발 가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사된 ICBM에 러시아 기술 지원이 포함됐는지, 다른 기술이 북한에 전달됐는지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사 그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된다 하더라도 우리 한미 동맹의 첨단 기술과 능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중국 역할론을 묻는 질문에 중국도 러북 협력을 불편해할 거라며 중국 측과 계속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갈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별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